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스트라이프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플래시즈를 신었어요. 그리고 네이비 트렌치코트랑 갈색 가방. 이거 보면은 행운이 오는 거야? 여기 써있네. 해피 서울 프로젝트. 저희는 파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카페에 왔어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늘색 셔츠에 흰색 바지에 뮤를 신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 가방을 냈습니다. 저희 룩북 촬영 때 끝나고 남은 코트를 쇼룸에 가져왔어요. 여기도 코치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는 와야 돼요? 뜨시면서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화이트 셔츠 원피스에 가방은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메고요. 신발은 갈색 뮬을 신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 에어팟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뭔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출퇴근할 때 항상 얘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점심 먹으러 갈 때 갖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넣고도 자리가 남아요. 이렇게 지갑 넣고 립스틱 넣고 에어팟 넣고 이렇게 핸드폰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 돼요. 오늘은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또또 안녕. 그냥 가만 보고 있어. 또 안녕. 오늘의 데일리룩은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입고 왔습니다. 상콤하죠? 소매 부분에 포인트가 있고요. 가방은 베이지 계열로 맸고 신발은 블랙 컬러로 신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바로 올라가야 돼.
마리모. 다 똑같으니까. 두둥 둥둥. 아! 진짜요? 2차까지 계획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은 약간 하이 실종 느낌으로 입어보았어요. 안에는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요. 자켓이랑 데님 팬츠랑 가방을 메고 플랫 슈즈를 신었습니다. 요 목걸이도 포인트로 했습니다. 이 가방이 제가 요즘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정말 다 좋은데 약간 무겁다는 게 단점이에요. 어깨가 좀 아파요. 저는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데려오고 일곱 데려오고 얼버거 하나랑요. 감자튀김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오늘의 회식 당담. 오늘 회식 루트를 잘 짜오셨나요? 나름 제가 좋아하는 코스로 네, 짰어요. 믿고 가겠습니다. 떡볶이 하나랑 소고기 짠! 짠! 떡볶이는 바로 드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영상 사서 이렇게 준비성 완전 철저해. 딱 요 매운 거 먹고 입가심으로 네, 시원한 딱 걸 먹는 거죠. 우리 저녁 안 먹어갖고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이제 저요 이렇게 반 잘라서 먹으면 6개 넣어. 오 좋다. 근데 약간 어땠어요? 첫 인상이? 제가요? 아닌가?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웃었나?